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오늘 8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닥터 K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주식 기초 강의 7회까지 제가 진행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많이 좀 참고가 되셨습니까? 자, 오늘은 8회 매수와 매도에 대해서 오늘은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이제 조금씩 용어에 대한 설명을 이제 벗어나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매수 매도 기법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평선과 관련돼서 간단한 팁 하나 말씀드렸죠. 예, 이평선 20일 이평선 돌파하면 사고 이탈할 때까지 홀딩하다가 이탈하면 차익 실현하는 방법 하나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우리가 캔들 거래량 이평선 다 배운 것들이죠. 방송 보시지 못한 분들은 앞 방송들 좀 돌려 보시고요. 그거 세 개를 접목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매수를 하고 어떻게 매도를 하느냐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저번 시간에 이평선 관련해서 어떤 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말고요. 이렇게 정배열로 돌아섰을 때그 초입인 자, 이런 부위에서 자, 이런 부위에서 매수를 하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매수법 그리고 매도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자, 어떻게 된 겁니까? 자, 20일, 60일, 120일, 240일 정배열로 다 만들어 놓고 20일을 딱 돌파하는 깔아놓고 돌파하는 그 시점에서 매수하라 그랬죠? 맞습니다. 자, 그럴 때 사시고요. 자, 캔들은 그럼 어떤 캔들이 좋느냐? 이렇게 조그만 캔들보다 이렇게 좀 큼지막한 캔들이 좋습니다. 어떤 게 좋다고요? 조그만 빨간 봉, 양봉보다는 큼직한 양봉이 더 좋다. 흔히 장대 양봉이라 그러죠. 자, 거기에다가 거래량도 이렇게 평소에는 거래가 한이 정도였죠. 근데 이제 점점 거래가 이날은 거래가 폭발했었고요. 거래가 이전보다는 조금씩 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승할 때 거래까지도 늘어나면 정말 좋다. 뭐라고요? 이렇게 이평선 정배열로 돌리고 난 다음에 20일 깔아놓고 이렇게 양봉을 큼지막하게 세우면서 거래량이 실릴 때 매수하면 좋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추세, 지지와 정,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릴 텐데, 자, 그러한 것들을 아직 잘 모르시니까, 일단 제가 설명을 좀해 드릴게요.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종목요?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우상향 종목을 사야 돼요. 언제? 정배열로 딱 돌려내고, 이렇게 밑에 21선 깔아놓고 딱 돌파할 때, 이럴 때 사시면 돼요. 자, 그러면 표시를, 아까 노란 표시를 해놓죠. 언제 사는가? 제가 삼성전자를 펴놓고 자꾸 설명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지금 전형적인 정배열이거든요. 정배열에 지금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을 매수할 때는 이러한 차트로 해야 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자꾸 펴놓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이상한 잡주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하는 그런 우량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명할 때 설득력이 더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삼성전자 위주로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번에는 간단한 팁 하나로 이렇게 20일 터치하면 판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20일, 아직까지 상승 추세 유효하죠? 20일 터치하고 팔았으니까 매도입니다, 여기서. 매도했는데 다시 20일을 재돌파하면 다시 또 매수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좀 큼지막하게 이제 보여드리죠. 자, 이렇게 좀 횡보를 하다가 저항을 받다가 자, 이렇게 돌파하는 시점에서 다시 매수합니다. 자, 다시 매수.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직까지 완전 터치했다기보다는 지금 간들간들하니까 좀 홀딩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내가 홀딩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내가 샀던 이 봉에 저점도 터치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20일이 완벽하게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홀딩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자, 계속 갑니다. 그러면 자, 20일이 깨졌나요? 깨지지 않았죠? 아직 안 깨졌습니다. 자, 이제 잠깐 깼다가 종가 기준이니까 양봉이니까 아직 팔지 않습니다. 오, 장대 양봉. 그렇죠? 자, 이거는 많이 밀렸다가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양봉으로 보이긴 하지만 20일을 이탈했죠. 여기서 매도입니다. 매도. 자, 아이고. 자, 보셨죠? 여러분들, 여기서 맨 처음에 샀다가, 자, 여기서 팔고요. 자, 여기서 재매수하고, 자, 들고 왔다가, 들고 가는 것을 홀딩이라고 그럽니다. 내 포지션 보유한 거, 여기서 최종 청산했다. 그러면, 자, 수익이 어떻게 날까요? 자, 저번에 설명 제가 잠깐 드렸는데, 다시 한번 해보죠. 130만원 정도 샀다 치고, 138만원 정도 선에서 팔았다고 가정을 하면요. 대략 6% 정도 수익이 났고요. 다시 재매수를 좀 이렇게 확인하고 샀다 치고 142만원 정도에 142만원에 사서 자, 이게 뭐 넉넉잡게 많이 빠졌을 때 팔았다 치고 142만원에서 156만 6천원이니까 자, 14만원 정도 14만원 10%죠. 142만원이니까 도합 6% 10% 16% 수익이 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매수와 매도 설명이 좀 됐나요? 여러분 제가 끼워 맞추기 한 거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20일선 지지하면 사서 상승 초입에 정배열로 돌아선 상승 초입에 20일 돌파하고 깔아놓고 돌파할 때 사서 20일 깨지면 파는 그 기법 하나만 적용했는데 자 재매수 기법까지 다시 설명드린 겁니다. 저번에 꿀팁 1에 이어서 꿀팁 2 자 재매수하는 방법까지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재매수가 가능한 것은요 이렇게 아직까지 상승 추세로 유효하게 가니까 60일을 아직까지 터치도 안 했잖아요. 상승 추세 유효하니까 재매수 기법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나요? 매수와 매도 자 매도는 이렇게 21선 이탈한 그걸 확인하고 매도를 하시면 이렇게 16% 6% 10% 이렇게 16% 수익이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안에 16% 수익이 났습니다. 여러분 결코 작은 수익이 아니죠. 그죠? 세계 1위 워렌 버핏은 뭐 20몇 프로 이렇게 된다고 하던데 우리가 3개월 만에 16%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매수와 매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